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에서 사제 폭발물과 화염병 속에서 유세를 강행했으나 전주에서는 폭력 행위로 예정했던 유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제 폭발물까지 터진 폭력 현장은 마치 야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구군산교대 흥남 캠퍼스에서 경호원과 기자 등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 속에 치러진 유세를 통해 지역감정의 타파와 국민 대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 속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노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유세장을 떠나는 순간 무게차 행렬을 향해 종류를 알 수 없는 소형 사제 폭발물과 사과탄 벽돌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유세장을 빠져나오는 무게차 행렬을 향해 이처럼 순식간에 벽돌과 강목, 사제 폭발물 등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무게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경호원들은 투명 플라스틱 방패로 노 후보를 감싼 채 속도를 높여 군중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청중들은 무게차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거나 돌을 계속 던졌으며 유세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진압복 차림의 정경들이 이를 차단하고 최루탄을 쏘아 저지했습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노 후보의 경호원 두 명이 돌멩이와 벽돌 조각에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다섯 명은 경상을 입었고 무게차를 호위하던 청년자원 봉사단원 세 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 후보의 무게차를 앞서가던 취재 차량에 벽돌 조각 등이 날아들어 서울신문 박상문 사진기자와 외신기자 한 명이 부상했으며 코리아헤럴드의 윤국한 정치부 기자는 사제 폭발물에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상사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는 여러 발의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폭음과 최루가스에 뒤덮여 군중들은 이를 피해 달아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청년들 속에서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소지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이 같은 불상사 속에 치러진 군산 유세에 이어 오늘 오후 전주에 도착해 전주 신여각 앞 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연단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청중들의 이 같은 폭력 행사로 유세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연예 프로가 중단됐으며 광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확승기를 통해 폭력 행사 자제를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폭력이 계속되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 저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여갑 광장 큰 길에서 경찰과 대항해 김대중을 연호하며 돌과 화염병을 계속 던지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같은 소란 속에 전주 출신 임방현 의원과 조남조 의원, 이대순 원내총무가 차례로 나서서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시위 군중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유세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공명선거 광고탑과 피켓 유인물 등을 모아 곳곳에서 불을 질렀으며 전주 역전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이들 시위 군중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떼어내 파괴하며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인 뒤 노 후보가 묵고 있던 전주 코아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